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막가파두모 김 사장님, 오랜만이군요. 예, 회장님. 그런데 어쩐 일로 부르셨는지? 하하하, 그게 말입니다. 제가 요즘 시골 땅 쪽에 리조트를 세우려고 하는데 고덕리라고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고덕리 말씀입니까? 네, 고덕리. 참, 거기 늙은 이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큰 돈을 불러도 자기들은 거기가 좋다면서 버팅기고 있어서 말이죠. 하하하, 혹시 모르지요? 팔다리가 하나씩 부러진다면 땅을 팔아줄지.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누군가에게 리조트의 지분을 줄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하하, 그것 참. 문제가 생긴다면 저랑은 관계없는 거 아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회장님의 명예에 금이 가는 행동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지요. 역시 막가파 보스님이시네요. 깔끔합니다. 기대가 아주 커요. 끌끌끌끌끌끌. 엄마, 진짜 고마워요. 아유, 허니당. 나 혼자 적적했는데 우리 예쁜 말이 되버가 얼마나 좋니? 그치? 고맙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딱 저희가 결혼기념일인데 리아는 수학여행 갔고 마리 혼자 두기 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마리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네. 아이, 저도 할머니랑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마리가 참 귀엽군요. 자, 비행기 시간 늦겠다. 눈이 얼른 출발하렴. 네, 선물 사올게요, 엄마. 더 드세요. 조심히 다녀오고. 엄마 잘 다녀와. 윙서 막셀 풀악셀 밟는 거 봐. 응? 응? 저 사람들은 뭐지? 손에 연장들을 들고 어딜 가는 거야? 아, 여기 고덕리 터가 좋아서 강제로 개발한다고 저러는 것 같은데 걱정이네. 아니, 그러면은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전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이잖아. 아니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걱정이라고.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고덕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시거든. 아무튼 걱정하지 마. 아, 그래? 아, 그럼 우리 여행이나 가자. 자, 말이야. 할머니랑 이제 데려가셔. 재밌나게 놀아볼까? 할망구, 여기 재개발해야 된다고 몇 번 말했어? 빨리 집 빼. 할머니, 무서워요. 돈 줄 테니까 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할머니. 감히 내 손을 놀리다니. 네가 아저씨였구만. 영감, 미안해요. 이런 거 다시는 안 뽑기로 했는데. 울어라. 지옥 참맛. 이쁜데 젊은이? 늙었다고 무시하면 죽냐? 응? 다시 찾아오면 국물도 없어. 괴물! 죽어보자! 예, 얘네도 치워야 가야지. 할머니! 미쳤다! 우리 말이 많이 놀랬지? 시골에야 친구들도 없어서 심심할 텐데. 할머니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우와! 좋아요, 좋아요! 가자, 논회관으로. 가자. 보스.
그 말은 괴물! 괴물이 쓰는 말입니다! 더럽게 강한 할망구가 있다고요! 오릉한 놈, 겨우 늙은이 한 명한테 당하고 왔어. 이 마가파 이름에 먹칠을 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알지? 네, 꼭 성공하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너 하나는 조금 불안하군. 특별히 이 녀석을 빌려주지. 어이, 맘살! 어? 여긴 저랑 버스 둘 뿐인데 누구를? 누구긴? 아까부터 일이 있었는데. 나나? 언제부터 기척이 안 느껴졌는데? 그 녀석은 특수부대 출신 김암살. 그냥 특수부대 출신이 아닌 암살 특수부대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기척이 하나도 안 느껴지다니. 스바라시, 이 녀석이라면 그 할망구를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개개개. 아니야, 할머니가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게요. 자, 일단 한 명씩. 여기는 이박자라고 한단다. 나라라 로봇 슝. 치맥기가 있어서 저렇게 가끔 주책 맞긴 한데 또 가끔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죠? 그리고 다음은 맞아! 너 폼 마셔도 주자이몸! 이 정도도 못 피하다니 내가 꾸만! 고독리의 이장인! 역시 내가 짱이야! 이장님도 참! 아무튼 말이랑 현신영영이 다들 부족해서 아주 잘 놀아줄 거예요. 이 박사님의 정조궁 사격기요! 마셨죠? 너무 아파요! 그만! 야매떼! 아니, 로봇도 참 멋있고! 아니, 저도 청사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같이 놀아요! 귀엽구먼! 이 몸에 총솜씨를 배우려면 10년은 더 필요할 텐데! 내 손녀, 하림이! 이쁘다! 하림아, 이뻐! 저는 하림이가 아니라 마리인데요? 아유, 마리야, 이 박사가 원래는 말 적었는데 사고로 현녀를 잊고 정신이 획가지 돌아버렸거든.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마리가 제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다 자기 현녀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런단다. 우리 마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요! 박사 할아버지! 저를 마리가 아니라 하림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하림이 예쁘다, 예뻐. 진짜 춘자 있는가? 아예 무슨 일이야? 그 시그먼 양복 입은 남들이 또 왔단께. 연석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에휴, 내 거기만 갈 테니 걱정 마녀. 알았어. 에휴, 우리 똥강아지 여기에 이 박사랑 놀고 있어. 할머니, 저도 가서 할머니 도와드릴래요. 에휴, 그래.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안 좋아. 할머니가 금방 올 테니까 여기 있어. 알겠지? 네. 적군이야. 왜 그래? 이번에는 네가 날 좀 좋아야 식었자. 저 나이 김춘재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이야? 이번에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죠. 아무튼 위험하다 싶으면 알지? 알겠다. 너무 걱정 말고 일반인. 그래. 할망구, 오늘이야말로 끝장이야. 민중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모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규성님, 구훈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찌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